반갑습니다. 더 쉬운 화학이고요. 올해 처음으로 1년 커리큘럼 중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강좌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의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. 조금 더 쉬운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준비를 했고요. 내신을 대비한다든지 수능을 대비한다든지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와 교재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목부터 너무 확 쉽게 느껴지죠. 그리고 제가 교재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교재도 나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런데 또 그래도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쉽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문제의 난이도가 낮든 높든 문제 풀이에 대한 쌤이 늘 강조하는 그 일관된 풀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. 결은 같습니다. 그래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어떻게 일관된 풀이를 내가 체화시켜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미지수를 잡아야 내가 편리한지가 다 녹아져 있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더 오늘의 화학보다는 세세하게 차근차근히 천천히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, 30일 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 빠르게 완강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11월 말까지 강의를 모두 다 업로드를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 조금 빠르게 한 바퀴를 돌겠다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자, 교재엔 입문특강 내용을 쌤이 추가로 넣어놨습니다. 강좌는 입문특강 강좌가 따로 있지. 근데 거기는 교재가 PDF 파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뭐 출력을 해야 되거나 혹은 탭이 있어서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번거로우실까봐 그 교재 내용만 파일만 추가가 되어 있고요. 교재 강좌는 물질의 양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. 겉핥기식이 아닙니다. 물질의 양부터 해서 중화반응, 산화환원 반응, 화학반응에서 열출입, 화학원에 있어서 오늘의 학 1강을 제외한 화학에서 얘기하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한 전 범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킬러 문항을 접근하고 킬러 문항 풀이까지 체화를 시키려면 교재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.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호흡해 주셔야 돼요.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.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호흡해 주셔야 정말 여러분들 이 교재 한 권이요. 화학원 전 범위가 머릿속에 개념도 잘 잡히실 거고요.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같이 호흡해 달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은 문제만 풀고 인덱스를 따라서 강의를 그냥 필요한 것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전 강좌를 RT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전 강좌를 같이 호흡하면서 현장 수업의 느낌으로 30일 동안 여러분들 계획에 맞춰서 같이 호흡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쌤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기 때문에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전 범위가 겉핥기식이 아닌 개념 그리고 문항까지 다 녹아있다. 오늘의 화학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1강 물질의 양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